이사주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였고요. 경제장관 겸 부총리였고, 지금 이제 그 친박계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죠. 친박의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는 최경환 의원 사주입니다. 최경환. 뭐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사주가 정확한 것 같은데 충분히 부총리 정도 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을미생이고요. 63세, 금년 63세 됐습니다. 55년생이에요. 55년생. 자, 이 사주는 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병갑으로 잡는데요, 격을. 또 잡을 수 있는 게 무토는 못 잡, 기토는 못 잡고, 정화, 을목도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갑목 봉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격을 잡는데, 대체적으로 원래 지장간 병화를 격을 잡아야 되는 게 사실은 원칙인데, 이 사주는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을목이 워낙 강해. 지금 을목이 지금 지지 네 군데 다 통근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병화는 장생지에 통근하는 것이고, 을목은 자기 제왕지에 통근하는 것이고, 또 천간의 을목과, 천간의 을목이 지지를 내는 묘목이거든요? 그래서 묘미 산합으로 해가지고, 을목이 대단히 병화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볼 때 이 사주는 을목으로 격을 잡아서 편관격으로 잡는다. 물론 정인격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정인격에 편관을 용신하는 걸로 잡을 수도 있고, 편관격에 인성을 용신하는 걸로 잡을 수 있는데, 일단의 격은 편관격으로 저는 잡아야 되겠다. 그럼 편관격에 일단 격이 성격되느냐 파격되느냐를 봐야 되겠다. 편관격에. 편관격의 첫째는, 격이 성격되려 그러면 편관격에 식신을 용신합니다. 이거는 제살의 개념이죠. 자, 모든 사주 양인격을 제외한 일반 내격에서는 제사라는 사주는 격을 떠나서 다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인격은 편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제사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래서 식신을 용신해서 편관을 제사라는 것도 봐도 되고, 용신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성격되고, 그 다음에 상관으로, 상관도 역시 제사라는 걸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성으로, 이것은 살과 인이 상생한다 이거예요. 서로 살인 상생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럴 경우도 성격이 되겠다. 자, 제사갈 경우에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재성이 없을 것입니다. 식신에 제사를 하는데 재성이 있어버리면 식신은 죄를 생해버립니다. 제사이 안 돼. 상관은, 상관에도 죄가 있으면 제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구조가, 사주 구조가 제사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거는 디테일한 면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자, 네 번째는 제자약살이라고 있습니다. 제자약살. 자, 격이, 편관격이, 격이 진술충미월이나 인신사해월에서 편관격이 형성되면, 예? 인신사해월이 형성이 되면 격이 약해요.
더군다나 뭐 봉기가 아닌 경우는 훨씬 더 약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다가 그런데 인성까지 있어가지고 이 제자랄살은 인성이 있을 때 인성이 있어야 제자약살이 돼요. 있어야 제자약살이 인성이 됩니다. 인성이 있어가지고 격이 그래도 자라도 약한데 평간이 인성을 생활해야 되는 입장까지 되니까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때는 재성으로서 자윤시켜줘야 된다. 자윤이란 말은 영양분을 준다 이겁니다. 재생살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다음에는 양인합살. 합살 이런 경우는 양일간에 해당해요. 양일간 양일간의 경우에요. 양일간의 경우에는 급제 급제가 편단을 합을 한다. 급제가 양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성격된다. 여섯 번째는 삼간이 합산한다. 이거는 뭐냐면 엄일간의 경우에 엄일간 엄일간은 상간하고 편간하고 합한다. 그래서 편간은 나쁜 것끼리 합을 해요. 정간은 좋은 것끼리 합을 합니다. 정간은 재성하고 합을 하죠. 그렇죠? 네. 편간은 상간하고 합을 하거나 혹은 급제하고 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동주양인의 경우 동주라는 동주 임자 병호 그렇죠? 무호 이게 동주양이 한 이게 일간일 때 일간일 때 힘으로 붙겠다. 다른 용신이 없어도 힘으로 붙겠다. 더군다나 이게 일간이면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진토가 하나 있든지 혹은 신금이 있든지 해줘야 돼요. 반합이 되거나 삼합이 되거나 해서 도와줄 때 그때 일간이 워낙 강해가지고 편간의 공격으로부터 맞짱 뜰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그럴 경우에도 편간격 성격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반사 혼잡의 경우에 합사를 하고 정관을 남겨도 돼요. 정관. 합살 유관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살 유관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합관 유살해도 됩니다. 편관격은 정관이든 편관이든 하나만 남기면 돼요. 그러나 정관격은 격이 정관일 때 간사 혼잡은 무조건 편관을 정리해야지 정관을 정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합살 유관해도 되고 그관 유살해도 된다. 이것이 편감격의 성격 요인입니다. 자, 그럼 이사주는 편감격의 인성이 나타나가지고 사인상생하는 증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사주는 3번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장부 잘 산다. 성격됐다. 사회적 영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운에서 깨지 말으면 그냥 일평생 무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3번 항목에 해당돼서 성격된 사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이 사주를 그럼 정인격으로 잡았을 때는 성격이냐? 이것도 성격이에요. 왜냐하면은 정인격의 편간을 용신할 때는 일간을 포함한 비급이나 혹은 인성이 서로 강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사주는 일간이 약해요. 왜 그러냐? 여기서 삼합을 해가지고 가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정인격으로 봐도 성격이고 편간격으로 봐도 성격인데 제가 볼 때는 최경환 의원의 그 스타일로 보면은 평강객들은 카리스마가 있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유명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무관 시절인가 그때
굉장히 당찼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주는 편관격으로 본다. 그리고 결 권력용 명예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여지없는 편관격으로 봐야지 정인격으로 보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시를 해서 자 이제 운을 보면 25세 행시에 합격합니다. 이때가 기미년이었어요. 25세면 이쯤에 있거든요. 이때는 천을기인이 들어왔어요. 천을기인도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일간이 강해지는 일간이 강해지는 그 시기에서 행시에 합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세에 국회의원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사주에서 보세요. 이 사주에서 조가 필요한데, 이 그림은 대단히 춥거든요. 여기서 조용신을 겸하고 있어요. 조용신. 그래서 격궁용신과 조용신이 같이 가는 사주가 좋은 사주예요. 이 사주는 편관격에 살인상생을 했는데, 이 병화가 깨지면 파격이에요. 병화가 깨지면. 이 병화만 깨지면 되는데, 이 사주는 제가 왜 부총리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병화가 깨지지 않게끔 이 급제가 병화를 또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격과 용신이 갖춰져 있는데 용신이 중요한데 용신이 흉격에는 용신이 중요해요. 흉격에는 살 편관격 상관격 편인격 양인격 이러한 네 가지 격들은 용신이 없으면 그 자체가 그냥 파격이란 말이에요. 파격이란 말이에요. 이 나쁜 것들이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이 사주를 끌고 가는데 걔네들이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게 놔두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흉격들은 이 용신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용신을 보호하는 용신이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총리까지는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자 이때도 인생이 강해지거든요. 흉격은 격과 용신 중에서 약한 거를 도우는 게 좋은 운이에요. 약한 거를 여기 다 좋은 운이에요. 자, 을목은 다시 편관이 들어와서 여기 또 역시 살인상생으로 가죠. 또 간목은 이때는 정관격으로 바뀝니다. 정관격. 정관격으로 바뀌는데 간목이 일간하고 합을하고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성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성격으로. 네. 일간하고 합을 했으니까 간사 혼잡이 또 정리가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을 안 하면 이게 간목이 빳빳이 그냥 살아있으면 갑을목이 간사 혼잡으로서 이때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시기도 혹시 일간하고 합을 함으로써 문제없이 넘어갔다. 자, 그러면 계수가 깨지면 계수가 들어와서 병화가 이 사주는 제일 키포인트가 병화가 깨지지 않아야 돼. 이 병화를 깨로 계수가 들어왔는데 무토가 이미 얘하고 합을 해가지고 또다시 병화가 살아났어요. 자, 58세에 임대운에 이 정재운인데요. 정재운에 임수가 병화를 날리려고 들어왔어요. 날리려고 들어와서 날아갔다면은 이때는 엄청나게 이때는 건강에도 문제가 오고 명예손상, 관제, 손재, 사고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길 텐데 임수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급제가 임수를 막아주고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것 충하는 것을 막아주고 병화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총리가 또 됩니다. 이때 60세에 경제장관님의 겸 부총리를 역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논란의 중심에 대해서 지금 체결한 의원이 조사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결론은 조사 받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운이 한 5년간 좋지 않은 운으로 왔어요. 왜 안 좋은 운이요? 지금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신금 내운이 들어오면 여기가 천을기인이에요. 천을기인이 들어오면서 천을기인이 충을 해.
천을기인이 여기서 임목, 이 신금이 들어와봐야 아무 힘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들어와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목기운에 의해가지고 신금이 깨진다 이겁니다. 깨지면, 천을기인이 깨지면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이 제가 첫째는 관제가 온다. 정관 깨지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손재, 재물 손재, 손실이 올 수 있다. 이 관제는 뭐, 감옥행, 그죠? 네 번째,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십니다. 다섯 번째, 건강 이상.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양반은 이 신대운부터 지금 접어들어서 63세에 지금 접어들어서 금년이 더더욱 나쁘면서 뭐냐면은 금년이 정유년이거든요. 정유년인데 이 사주에서는 이 정인을 쓰고 있어요. 정인을 쓰고 있을 때 편인이 들어오는 것은 간살 혼잡이처럼 아주 나쁩니다. 그러나 편인을 쓰고 있을 때 정인이 들어오는 운은 괜찮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때는 편인을 쓰고 있을 때 정인이 들어오는 것은 편인이 좀 강해졌다고 보면 되고, 정인을 쓰고 있을 때 편인이 들어오는 것은 대단히 나쁜 운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이 지금 정유년에 이와 같이 나쁘죠. 예, 나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금이 이 왕성한 목기운을 극을 하면서 이 을목이 난리가 난다. 즉 말하자면 쇠자충 왕자발이 된 말입니다. 약한 놈이 강한 놈하고 부딪히면 강한 놈은 일어서서 미쳐 날뛴다. 그러면 이 미쳐 날뛰는 것이 편관인데, 편관이 미쳐 날뛰는으로써 이 사주에서는 안 좋은 기운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작년도 안 좋았어요. 작년에 병신년에도 마찬가지. 병신년에는 청단은 그냥 정인인데, 지지의 내부적으로는 신금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 광성한 목기운들을 충을 하면서 미쳐 날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부터 이 최경환 의원은 대단히 어려운 마음,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천을기인이 들어오면서 천을기인이 깨지는 것도 있지만, 이 을목이 이 왕성한 목기운이 너무 쇠자충 왕자반 하면서 을목이 결국 기토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대단히 안 좋고, 이 신대운 5년 동안에, 즉 말하자면은 이 양반은 63세부터 67세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금이 들어오면 신금은 어떨까? 신금이 들어와서 을목을 편관을 정리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이전에 신금과 병화가 합을 하면서 정말 인성이 살인상생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때도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68세, 이 양반은 이제 운이 다 갔어요. 68세부터 72세까지도 역시 아주 나쁘다. 자, 이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 뭐 감옥을 갈 수도 있겠다는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감옥을 갈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뭐 그때 언제 나오느냐, 그거는 나중에 또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아직 뭐 검찰에 불려가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상황이 또 그 진행이 되면 그때 다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최경환 씨는 운이 지금 거의 뭐 다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기간 동안에 벌써 한 거의 10년 가까이가 나쁜 운으로 접어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 조사 받고 구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저 문재인 정부의 사정 칼날이 전방위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시기에 어떻게 잘못 걸리면은
그냥 뭐 막 골로 가요. 골로 가기 때문에 예? 예, 더더욱 안 좋은 시기에 걸쳐져서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 의원의 사주였습니다.